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오늘도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선 오늘도 태권도장 관련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기존 확진자 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흘 동안 태권도장 관련 추가 확진자는 모두 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환자 역학조사에 나섰고 밀접 접촉자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열흘 동안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영주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서울 광진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송에서도 확진자 2명이 또 발생했고요. 역시나 서울 광진구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지역 감염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1644-5060 한화 건설. 1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해발 350m 영주 소백산에서 한라봉 재배를 성공했다고 하네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대표. 1심 판결에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오,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렇고요. 아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대부분까지 할 것 같은데,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본인은 인턴을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시켰고, 인턴을 한 상황에서 발급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게 인턴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인턴 확인서를 써줬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 입시에 활용을 했고, 그 입시에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합격이 돼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논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서로 다른 점.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게 표적 기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를 무리하게 했고, 그것이 정상적인 기소에 의해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기소였다라는 부분을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심 재판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여전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일단 그 같은 입장이에요. 최강욱 대표는 이게 표적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뭐냐면 그 최강욱 대표가 표적 기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했는데 지검장, 즉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바로 수사 담당 검사에게 기소를 지시를 했고 그렇게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검찰청법에 보면 담당 지검의 지검장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결재를 득해서 기소를 하게 돼 있는데 윤 총장이 직접 한 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검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검장이 지시한 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나 동일한 거다. 검찰 재량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하면 검찰총장이 원하면 누구든 본인이 그냥 지검장 거치지 않고 바로 혼자 지시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총장이 신도 아닌데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만약의 경우 뭐 윤 총장이 제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럼 지검장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나 체계가 결국 한 단계를 건너뛰고 위에서 바로 지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은 그럼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을 분명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도 이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정 입학 관련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게 뭐 지금 현재 재판의 결과로만 보면 부정 입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가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그다음 조국 장관 재판에 전 장관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별건으로 기소됐긴 했지만 네. 같은 증거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좀 유리하지 네. 않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위헌 논란. 마침표가 네. 찍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공처가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냈었어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단 그 우리의 이제 우리가 사법부, 입법, 행정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건 행정부의 한 소속된 기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소권,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는데 공수처라고 하는 어떤 검찰과 독립된 또 다른 기관이 생기면서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파견된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갖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지난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공수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에서야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걸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소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수처는 합법이고 공수처의 설치나 운영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수처가 뭐 불법이다
또는 위헌적 어떤 기관이다 이런 요구나 아니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독립기구일 뿐이고 권력분립 네. 위반 아니다 이런 결정인 건데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공수처장 추천인 과정에서라든지 뭐 여러 과정에서 공수처 설립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네. 위헌이니까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랬었죠. 네.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은 그냥 뭐 반발을 하고 있긴 해요. 그 네. 실제 그 제소를 했던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뭐 그거야 정치적으로 정치 집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발을 한다 해도 다 그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두 번, 세 번 판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장, 정치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차원의 별다른 입장을 내는 건 없군요. 네, 그건 없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제소했던 의원이 있어요. 네. 그 의원이 내는 의견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네.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글을 올렸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비판이 워낙에 세니까 하루 만에 사과를 했죠. 네, 그랬죠. 저는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건 막말이다 이렇게 봐요. 아무리 그 아니 저는 그냥 비판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표현의 방식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성 정치를 후궁에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서 네. 고민정 의원이 그러면 조수진 의원한테 후궁 얘기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분 성격상 고민정 의원보다 몇 배는 더 화를 내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느껴봤을 때.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후궁이 예를 놔도 뭐 이런 대접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고민정 의원 개인에게 대한 어떤 막말 수준을 넘어서서 청와대 전체에 대한 막말의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또 다른 여성 정치인한테 후궁 발언한 것도 저는 여성 편화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쓰는 용어의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좀 품격을 갖춰서 비판을 해야죠. 뭐 그렇게 꼭 막말을 해야만 비판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리어 그런 막말을 통해서 비판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려는 비판의 본질이 훼손돼서 도리어 본인이 부메랑으로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반드시 끊어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이인영 네. 여당 원내대표가 서울 네.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했다고 네. 해서 이게 금권선거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을 때 이런 대우는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물론 사과는 했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국회 윤리위원회 네. 제소를 했고 고위원도 네. 모욕이라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과하는 거 끝나버리면 또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또 나와서 막말하고 논란이 되고 이러면 또 사과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네. 이러면요.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이 사라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저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또 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과연 국회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네. 5.18 망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서 망언하고 이런 망언했던 사람 그냥 아무 처벌 안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나. 네. 윤리위에 제소돼서 한 건도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반드시 윤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국회마저도 여야를 떠나서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위원도 민형사상 처벌 제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막말하고 돌아서 잠깐 있다가 비난이 커지면 사과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서 그냥 일단락되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 의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받고.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 계속 하잖아요. 이 윤리위원회 가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같은 국회의원끼리 뭐 서로 감싸주고 적당히 봐주고 이러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국민은 화가 나는데 국회는 자기들 감싸기는 제 식구 감싸기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미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막말을 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이 얘기는 네. 이쯤 하고요. 4월 보궐선거 네. 얘기로 넘어가 보죠. 현재 여권 서울시장 후보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지금 뭐 현재 상황만 보면 여권은 이제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언제든지 추이는 변할 수 있고 결과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박영순 장관에게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 대결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좋은 현상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좋은 현상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두 후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경쟁 구도가 계속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좀 유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상호 의원보다 네. 박영선 장관이 우위에 있는 배경은 뭔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네. 저는 이제 대중적인 지지도가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보다는 네. 약간 네,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인식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실 이게 50-50 정도 하거든요. 이번에 50-50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50% 이렇게 해서 후보를 선출을 해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대중적 인지도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이 물론 뭐 이제 다선이긴 하지만 박영선 장관보다 대중적 지지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네. 얼마나 끌어올리나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선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는 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은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안철수 네, 그렇죠.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반응이 좀 싸늘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 협상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단일화 협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뭔가 얘기하죠. 지금부터 단일화 협상하자고 그래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부터 단일화. 왜냐하면 본인은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는 거의 조명 받기 많이 있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의 어떤 활동, 이 부분에 여론의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이 뭔가 한마디 하고 이번 뭐 조수진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뭐 한마디 하고 예컨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여론의 조명이 좀 더 많이 오길 바라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경쟁의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론은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곳에도 집중해 조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안철수 대표가 여론에 이제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전략을 하면서 당내 후보들이 좀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권의 핵심은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지을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1차적으로 이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 되지만 막판에 이제 선거 임박해서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간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거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잘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조롭진 않을 것이다. 네. 아, 그럼요.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큰 파열음이나 잡음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또 중도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겠지만 서로가 이제 그 삿바싸움이라고 보통 그러죠. 자기한테 유리한 단일화 어떤 그 환경 또는 단일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피로감이 높아지거든요. 유권자들은. 네. 그러면 결국, 뭐, 이렇게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일화를 물론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단일화를 안 하면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네. 때문에 단일화를 할 텐데 그게 막판까지 가서 안 낼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이번이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본인이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 후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그 부분에서 그러면 막판에 본인도 그냥 끝까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네. 그 가능성은 저 지금 현재는 좀 낮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갈수록 북상하고 있죠. 최근 영주시 소백산에서도 한라봉 재배를 성공했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강희훈 기술지원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라봉 하면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영주에서도 네. 이 한라봉 재배에 성공했다고요. 경북 최북단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맛이 좀 어때요? 예, 우리 그 영주 지역은 그 경북 최북단에 좀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뭐 해발 한 350m쯤 되는 그 소백산 도솔봉 자락에서요. 그 한라봉이 그 생산될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드실 텐데요. 예, 오늘 우리 영주 지역 그 최저 온도가 약 13도였습니다. 예. 그 2018년도에 그 처음 실증 시험을 수행할 때 과연 재배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또 품질 면에서 그 남부지역과 과연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3년이 지난 지금 뭐 평가를 해보면 재배도 가능하고 또 품질 또한 우수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주 한라봉의 맛은 글쎄 좀 더 신선하면서도 좀 새콤 달콤한 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조금 추운 데서 자라는 걸 테니까요. 왠지 조금 더 상큼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영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할 생각을 했을지가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하베 재배 농가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노령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가수를 재배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이제 가수를 재배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가수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도 들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 쪽 안동 쪽에 지금 그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미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가수 쪽보다는 그 노동력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 또 뭐 실질적으로 지금 난방이 문제라서 그렇지 또 난방도 저희가 실증 시험을 해보니까 연간 한 130만 원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는 계산 하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한라봉 또 레드향도 하고 있잖아요. 재배 규모는 어느 정도죠? 지금 영주에서는 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설 하우스에 2000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드향 그 150주. 한라봉 150주 이렇게 두 동을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금 레드향은 한 2.5톤 정도를 생산했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라봉은 현재 이제 판매 중에 있는데 한 3.5톤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레드향 2.5톤은 벌써 생산해서 판매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지금 처음에는 이 소비자분들께서 이 호기심에 설마 영주 소득산 밑에서 무슨 맛인지 맛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사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호기심에 좀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요. 또 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뭐 소비를 해보시니까 실질적으로 당도가 제주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높거든요. 사실 제주도의 1등품 기준이 당도가 12브룩스고요. 그다음에 산도는 산도는 1도 이하인데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는 한 14브릭스에서 15브릭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4브릭스 뭐 15브릭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정말 달고 맛있다는 건데 사실 기존 재배 지역에서 뭐 이미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품질로밖에 승부할 수 없는 구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경쟁력이 따로 있을까요? 품질이 그만큼 뛰어나다. 자신하는 건가요? 그 영주는 그 전국에서요, 일조량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그 이 일조량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을 직접 할 수 있는 그 강압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또한 그 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그 하산적 토양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라든가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당을 집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 그 영주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온도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온도차에 의한 당 집적 뭐 이런 것들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보다 좋은 품질의 그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동안 한라봉을 재배하지 않았을까 막 아쉬움이 막 생길 정도로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나 실험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 그 실증 시험을 수행할 때 사실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기존에 이제 비어 있는
그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그 시설들 토양은 염류라든가 pH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을 좀 개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 완감류에 적합한 토양으로 그 보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재배 수용이라든가 그 전지 방법 등을 이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첫 수확을 했으니까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앞으로도 실증 시험에 계속 그 수행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땅이 좋긴 한데 그래도 한라봉에 맞게 조금은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기존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서 세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이제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연구 실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영주가 제주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은 훨씬 낮잖아요. 예, 예. 재배 환경은 토양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시설 하우스가 이중 구조인데요. 이중 구조 하우스인데 지금 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열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온풍기. 근데 아까 그 전기료가 한 130만 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적게 드는 수준인가요? 이게 이제 그 보통 그 기계가 그 300평에 5대 CP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5대가 한 대당 3kW입니다. 3kW인데 여기 이제 기본 전력을 계약 전력이 이제 대당 한 8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대 8만 원.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대당 월 전기료가 7,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연간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걸 재배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예, 당연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평당 한 600만에서 700만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온도를 한 3도 정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 하순부터 보통 2월 하순까지 3개월 정도만 난방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요. 노동력도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기료도 적게 들고 뭐 난방도 3개월만 하면 되고 참 왜 이제 나 계속 아쉬움이 들 정도로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도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한라봉이 나온다니 하면서 더 많이 찾으실 것도 같아요. 또 다른 계획이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일정 부분 재배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량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협상력이나 그 교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 지금 재배 면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기존에 그 활용하던 그 시설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망감류 재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까지는 한 연론가 정도 해서 한 300톤 정도 그렇게 한번 생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배되는 한라봉이나 이런 거는 호기심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통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나요? 지금 영주 그 로컬 푸드 판매장하고요. 그다음에 농협 판매장,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5년까지 300톤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먼저 꼭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강희훈 기술지원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간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아파트 하자 보증 관련한 정책 또 주택 매매 가격 조작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푼 꿈을 갖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마음고생 겪고 있다는 뉴스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네. 이런 문제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온다고요? 네. 28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자가 입주할 때 항상 하자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항상 조정이라는 형태로 해서 했었었는데 이번에 한 40일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주고 3월 5일 이후에는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규칙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사업 주체하고 입주자 간의 하자 담보 책임을 분쟁에 의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양쪽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쪽이 나 바빠서 못 나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증거가 더 나올 때까지 안 나와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실제로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는 건 양쪽에서 이제 합의를 돌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좀 신속하게 구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각각의 절차대로의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 안에 한쪽이 응하지 않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제 통지를 통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만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무작정 기다려지는 것 그런 형태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막 하자가 네. 발생해서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사도 못 가고 그렇다고 그쵸. 수리도 못하고 계속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분쟁 재정을 뭐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해서 차례차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건 데요. 근데 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도 남아 있다고요. 네, 이제 신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하자에 대한 분쟁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직후 얘기 나오면서 뭐 유명 그 뭐 연예인 집안에서의 아이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날 만큼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하자 부분만 아니라 실제 살면서도 겪는 문제들인데 건설사 입장에서 항상 그 우리는 감리 기준에 맞춰서 통과되는 기준안으로 건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유자들은 입주해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소음도 많이 나고 위층에서 하는 음식 냄새가 우리 집에서 들어온다 이런 어떤 세대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아주 줄곧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시공제를 일일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쵸.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력이 항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왕이면 시공 감리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충분히 되어져야 이런 조정들도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보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다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입주하는 사람에서 답답한 노릇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진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니까 공동주택 하자 관리 체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의 하자 보수 대행하는 관리 주체가 하자 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그 의무적으로 보관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아까 저희처럼 네. 뭐 이제 막연하게 당신네들이 어떤 민감도다 이렇게 이제 그 시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걸 또 거꾸로 증빙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시공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안 표준안 이런 것들로 했다라는 네. 어떤 그 정책 내용들이나 그것들이 이제 감리화됐던 내용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위에는 뭐 그냥 소비자 기준 논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벽돌을 10cm짜리를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부 항목들의 목록 기준안도 이번에 이제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을 때 그거 비교해보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연초부터 매매 거래 관련해서 정부가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주택매매 계약 취소 내용까지도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그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동네 부동산에 가서 이런 집을 가려고 하는데 요즘 가격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고 매물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가서 보신 형태들로 움직이십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허위 매물 못 돌리게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냐면 그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실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돼서 지난달 비해서 아니면 뭐 지난주에 비해서 그 사이 이렇게 올랐어요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실거래가 신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네. 이 실거래가 신고에 어떤 허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계약한 걸로 해서 신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계약이 완성이 되려면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 계약만 하고 해지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거래 신고는 한 달 안에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매매 가격이 1억이 아닌 1억 5천으로 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 2차로 오신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 동네 분들도 마찬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는 분도 아 실거래가 이제 1억 5천에 거래됐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인가 보다 하고 울매겨자면 그런 이제 가격을 수용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오르는 아파트 뭐 일주일에 몇 억씩 올랐다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이렇게 허위로다가 계약 신고하고 취소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 완성이 된 실거래가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취소를 통해가지고 나온 거래인 건지를 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토부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2월 1일부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에서 허위 계약으로 신고가를 올리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러서 거래가 다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네. 내면 실거래가에 바로 신고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중개거래에서 그런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래 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네. 매매 계약을 막 내진 시점에서 무조건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게끔 중개사들한테 얘기를 했을 그런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할 시군구에서는 거래 가격을 이제 신고한 가격으로 봐야 되고 그게 또 이제 전체적인 온라인상에서 실제 거래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실거래가 신고도 어떻게 보면은 신고된 그 계약 기준으로 이제 잡혀지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완성이 된 건지 아닌지 여부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반인들은 이거 정말 알지 못했던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집값 네네. 올리기 그러면 굉장히 좋은 허점이었네요. 실거래가로 네, 해서 계약만 네. 하고 또 취소하고 또 뭐 네. 1억을 2억으로 했다가 취소하고 이러면 거래는 2억으로 된 거니까 그다음 집내 또 2억으로 내놓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허점들을 좀 잡게 된 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도 몰랐다는 건데 매년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부동산 정책이 네? 선거 시즌 되면 새롭게 나오잖아요. 네.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얘기도 이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도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조정 지역 어떤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대출 규제까지 일괄적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뭐 2030이 이번에 연결을 하게 됐던 것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니면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대출부터 받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 1세대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대출 규제 예전처럼 뭐 LTV 기준으로 거의 70%까지 돼서 장기 20년, 25년 상환을 하게 되면 매달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면서 집에 대한 불안감도 덜 뜻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올라있는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담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이 내용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대출을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은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저금리 기조도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분양가 규제를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공급을 일단 늦춰서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 않고 오르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장기로 뭔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나와줘야지 단순히 대출 양을 늘려준다거나 한도를 늘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늘려주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대출받아서 집을 또 살 것 같은 문제가 또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